오늘 마지막 날 제주 아침밥. 어제 산 오문정 김밥이죠? 오문정 김밥 어제 몇 개 먹고 남은 거랑 라면이에요. 라면 정말 매 끼 먹는 거 같은데? 우리 여행 오면 라면을 보통 먹어. 우리 집에 가면 라면 당분간 먹지 말자. 그래. 여기 앞접시. 고마워. 네, 저희는 지금 10시 17분인데 네,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요. 사려니 숲길을 걸으러 갑니다. 한 30분 걸리네요. 한라산 방향으로 가서 그런지 한라산이 보이네요. 삼나무가 있는 걸로 유명하죠. 제가 미로 숲길이래. 여러분, 사려니 숲길 도착하면 바로 오른쪽 미로 숲길로 들어가세요. 정말 예쁩니다. 여기서 방금 웨딩 촬영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저희는 붉은 오름을 찍고 왔거든요. 붉은 오름 찍고 오면 여기 사려니 숲길의 그 끝부터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사려니 숲길의 끝이 여기 삼나무 숲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 찍으러 아니면 삼나무 숲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를 목표로 사려니 숲길을 오고자 하신다면 붉은 오름을 찍고 오세요. 사려니 숲길을 내려와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름 나그네라고 제가 어제 찾아본 곳인데 거기에서 보말 칼국수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꼭 그걸 먹어보고 싶어서 갑니다. 말들이 있다. 풀 뜯어 먹고 있습니다. 말풀 뜯어 먹는 소리. 한라산 근처라 이런 게 많이 보인다. 얘네들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다. 그러게. 이 내음. 자기 한 번 먼저 먹어봐. 양파 간장에 찍어서 먹으래요. 어때? 맛있어. 촉촉해? 겉바 속초의 대표적이라. 자기야, 먹어봐. 너무 맛있어. 맛있지? 속초에 맛있다. 맛있다. 이제 이게 보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색감이 되게 육색이랑 특유의 전복죽 같아요. 와, 표면이 진짜 깔끔하다. 기름도 늦게 되진 않아.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파전장. 보말 소스는 보통 무슨 느낌? 근데 처음 먹었는데 괜찮아요.
돌문화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가는 길마저 이쁘네요. 돌문화공원. 왼쪽엔 화장실. 화장실도 뭔가 민속촌스럽게 제가 설문 대할만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오, 원래는 비싸 5,000원이네. 근데 5월에 오시면 5월에 바로 이 코스로 가는 길. 여기 되게 특이한 길이 많아. 되게 넓은 것 같아. 응. 여기 돌문화 공원인데 정말 공원처럼 너무 잘해. 돌을 기대로. 여기 너무 좋아. 되게 친절하다. 이 코스 방향도 알려주고 있고 지금이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총 얼마 남았는지 어느 정도 더 걸어야 돼? 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딱 지루할 때쯤 되니까 알려주고. 일단 길 잃을 일은 없겠다. 표지판이 거의 한 수십 미터당 하나씩 있네. 20미터당. 드디어 이 코스 끝. 와, 오, 저 돌무덤에서 저 검을 뽑는 자, 이 나라를 세울 왕이 되리라. 오, 괜찮은데? 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예쁘겠다. 페스티벌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에서 한지공예를 했습니다. 짜잔!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꿈 만들었고 오빠가 저희 돌문화공원에서 체험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제는 함덕 해변? 함덕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함덕 해변. 오늘의 첫 바다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었던 맛집 빵긋이라는 베이커리로 갑니다. 사실 함덕에도 되게 유명한 베이커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저번 제주 여행에서 다 가봐서 이번에 새로운 베이커리 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제 스타일인 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블로그에서 보니까 물이 많이 빠진 건가? 저 멀리 바다가 있는 걸로 보아 물이 빠졌네요. 저희 빵그에 도착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빵이 4-5개밖에 안 남아있고 제가 원하는 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주도 오면 꼭 여길 먼저 다시 들르기로. 좀 더 일찍 올걸. 그러게.
아쉽네요. 2시쯤 얘기하는데. 아쉬워. 아쉬워. 먹어봅시다. 아, 우동이 진짜 맛있더라. 아, 우동이 면이 서비스 우동인데 면이 우동 진짜 제대로 된 우동면이야. 잠시 내어 카페에 왔습니다. 제주 여행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요. 한 5분 10분쯤에는 렌트카를 반납하러 가야 합니다. 아쉬워요. 녹차 프라푸치노 아니야? 말차 프라푸치노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자, 사실 다 먹어봐 왔습니다. 아쉽다. 갑자기 엔딩 하니까 아쉽지. 다 해봐. 저기 다 어선들이지.